gonna kiss you before the sun goes down.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윤이에요. 오늘은 메이크업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해볼 건데, 오늘은 좀 색조를 좀 요런 컬러들을 이용해서 올망졸망 청초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해볼까 해요. 제가 그동안 좀 고양이상 같은 느낌의 메이크업만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오랜만에 머리도 이렇게 꼬아보고, 그거 하는 김에 머리 연출하는 법 영상도 찍고 겸사겸사 다 찍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지금 자연광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피부가 아주 사실적으로 드러날 것 같아서 좀 걱정돼요. 짠! 이번에 제가 이거를 구매를 했거든요. 카메라 마이크인데 조금 더 음질을 만족스럽게 뽑아내기 위해서 샀습니다. 쿠팡을 보다가 사실 삼각대를 보는데 연관 아이템에 떠있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 이름은 파우치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한번 꽂아볼게요. 어디 닦고 난 거야? 오! 뭔가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바보같이 배터리도 안 껴고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메이크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차니까 숨을 제대로 못 쉴 것 같아. 어쨌든 기초부터 해줄게요. 기초는 사실 토너까지는 해준 상태인데 일단은 미스트를 뿌려줄게요. 라네즈 크림 스킨 미스트. 이거는 진정한 소윤템. 벌써 요만큼이나 썼어요. 미스트를 써줄 때는 약간 아낌없이 골고루 이렇게 다 뿌려주는 게 팁인 것 같아요. 오늘 렌즈는 시크리스 코랄 그레이. 색조가 복숭아복숭아한 느낌이어가지고 뭔가 코랄 그레이 끼면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렌즈가 눈이 너무 아파. 그냥 렌즈를 아예 나중에 껴줄게요. 일단 기초부터 마저 해주고, 그 다음에 클리덤 닥터락토 베리어 크림 토너 요거를 사용을 해줄 건데, 요거는 광고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테스트를 하던 제품이에요. 근데 지금은 광고가 아닙니다. 크림 토너랑 물 토너랑 그리고 젤 타입의 크림? 약간 튜브에 담겨져 있는 젤 타입 크림, 이렇게 세 가지를 제품을 받았었는데 저는 솔직히 물토너는 좀 그렇게 확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토너는 진행을 안 하겠다고 하고, 젤 크림도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크림들이 좀 만족스러운 제품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것도 이제 안 하겠다고 하고, 요 토너는 써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도 소개시켜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이게 약간 이런 식으로 크림 제형으로 되어 있는데 좀 이렇게 꺼내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런 크림 토너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를지 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손에다가 한번 덜어내주고 그냥 이 손을 화장솜처럼 이렇게 결을 따라서 슥슥 발라주거든요. 한번 이렇게 슥슥 발라주고, 그리고 남은 양은 이렇게 손 전체로 흡수시켜줍니다. 이게 왜 좋냐면 일단 크림 토너라가지고 피부에 수분감이 엄청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흡수도 되게 빠르고 약간 학생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제품?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앰플을 발라줄게요. 웰라쥬 앰플. 또 손으로 이렇게 발라줍니다. 제가 피부가 홍조가 진짜 많이 사라졌는데 이 홍조가 사라지게끔 도와준 게 손이거든요? 화장솜을 끊고 나서 진짜 홍조가 많이 사라지고, 일단은 화장솜 끊고 손으로 처음에 모든 걸 다 했을 때 흡수가 좀 안 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몇 주 동안 반복을 하다 보니까 흡수도 진짜 빨리 돼요. 그리고 크림은 시카페어, 닥터자르트 시카페어 크림 요거를 발라줄게요. 제가 최근에 소개시켜드린 제품 중에서 그 아비브 크림 있잖아요. 그거를 쓰고 나서 아, 이거는 진짜 찐템이다 라는 걸 느끼고 이제 다시 요거를 써보기 시작했는데, 요 크림도 근데 원래 제가 예전에 썼던 거라서 이거는 약간 믿고 쓰는 중이에요.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눈썹에 있는 유분기를 이렇게 닦아내주고 쿠션을 발라줄 건데, 쿠션은 루나 에센스 크리스탈 쿠션 21호 라이트 베이지. 얘는 살짝 광채가 있으면서 커버력이 진짜 좋거든요. 근데 광채 있는 쿠션치고 커버력이 막 그렇게 좋은 제품은 많이 못 봤는데 진짜 좋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토닥토닥 해줍니다. 이게 커버력이 제가 좋다고 판단을 하는 게 이런 조그만 코에 있는 블랙헤드 있죠? 이런 거를 좀 보거든요. 근데 이게 코에 있는 블랙헤드가 커버가 엄청 잘 되더라고요. 좀 트러블이 많이 없는, 약간 홍조만 있는 분들이 쓰면 아주 인생템이 될 만한 쿠션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진짜 자연스럽게 메이크업을 해줄 거여서 눈 밑에도 꼼꼼하게. 그리고 컨실러는 메디큐브 레드 컨실러 21호.
피부 예민하신 분들한테 완전 강추. 이렇게 다크서클이랑 미처 커버하지 못한 부분들에 콕콕 찍어서 커버해줍니다. 이렇게 쿠션으로 두드려줍니다. 와, 뭔가 나 요즘 브이로그 찍고 싶어 죽겠거든요? 근데 밖을 안 나가니까 찍을 브이로그가 없어. 그런데 제가 집에 있을 때 진짜 노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재밌을 거예요 해도 저는 노잼이어가지고 찍을 엄두가 안 나요. 약간 인싸일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막 인싸처럼 밖에 나가서 막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은데, 만약에 일을 하다가 쉬는 시간에 뭘할 거냐고 하면 저는 집에서 누워서 핸드폰 만지면서 쉴 거라고 할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러고 있어요. 진짜 촬영 아니면 집에서 누워가지고 핸드폰만 계속 만지고. 어쨌든 이렇게 해주고 이제 파우더 처리를 해줄게요. 코드 글로 컬러 레스 이즈모어 오일 컷 팩트. 이걸로 브러쉬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광을 죽여줍니다. 어딘지 알죠? 광을 죽여야 될 부분. 얘들아! 얘도 우다다, 진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쉐이딩 먼저 해줄게요. 쉐이딩은 코드 글로 컬러 앤 무드 터치 쉐딩 월넛 라떼. 요게 컬러가 완전 그냥 웜도 아니고 쿨도 아니고, 진짜 아무 피부나 쓸수 있을 만한 그런 쉐딩 컬러예요. 이렇게 턱 부분. 턱 부분에 이렇게 그림자를 주고, 이렇게 그림자를 줍니다. 헤어라인까지. 그리고 똑같은 걸로 코 쉐딩. 오늘은 저는 일단은 콧대를 먼저 잡아주고, 이렇게 눈 앞머리 쪽에 음영을 줘서, 딱 보면은 여기가 더 깊어 보이죠? 이런 식으로 먼저 음영을 주고, 그리고 어떤 느낌을 줄 거냐면은 약간 코 끝쪽에다가 블러셔처럼 뭔가 이렇게 막 사슴 같은 그런 느낌을 줄 건데 뭔가 아련해 보이는 느낌 있죠? 그러기 위해서 베이스로 코 끝에다가 쉐딩을 좀 빡세게 넣어줘야 돼요. 와, 위층 진짜 미쳤나 봐. 며칠째 저래, 진짜. 이렇게 끝에다가 주고 남은 여분으로 옆부분 이렇게 살살 쓸어내려 주면 돼요. 쿠션으로 경계선 없애줍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눈썹을 해줄 건데, 오랜만에 네이처 리퍼블릭 보테니컬 스타일러 케이크 아이브로우 모카 그레이 이거를 써줄 거예요. 눈썹도 그냥 이렇게 결 따라서 좀 자연스럽게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먼저 베이스로 깔아주듯이 그려주고, 이런 빈 부분들을 펜슬 브로우로 채워주면 돼요. 치카이 치코 하드 스키니 브로우 스타일러 카카오 브라운. 이걸로 눈썹 결들을 그려주듯이 좀빈 부분들을 채워줄게요. 눈썹 그릴 땐 말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채워줍니다. 이쪽도 똑같이 해줄게요. 이렇게 브로우를 그렸고, 어퓨 본투비 매드프로프 브로우 카라 애쉬 브라운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눈썹 컬러를 좀 일정하게 맞춰줄게요. 이거는 좀 밝은 컬러거든요. 그래서 눈썹을 약간 앞부분은 좀 이렇게 올려가지고, 제가 요즘 속눈썹 영양제를 눈썹에 진짜 열심히 바르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원래 제가 이렇게 앞에 이게 안 섰어요. 근데 요즘 엄청 서요, 이게. 이렇게 세워서 그려줍니다. 그리고 제가 배터리가 없는 동안에 렌즈를 후딱 끼고 왔는데, 요거는 그 풀뱅하고 메이크업한 거에서 똑같은 렌즈인데, 이거는 찾아가지고 얼른 보여드릴게요. 일단 섀도우는 이거를 블러셔 베이스 컬러로 쓸 건데, 얘를 이제 눈에다가도 똑같이 베이스 컬러로 써줄 거예요. 코드 글로 컬러 앤 무드 터치 블러셔 로지 무화과. 이거를 이용해서 눈이랑 블러셔랑 이렇게 똑같이 맞춰줄 거예요. 이거 단독으로 해도 엄청 예쁜데? 와, 얘네 미쳤나 봐, 얘네도. 이렇게 오늘은 라이너를 안 그릴 거기 때문에 눈 밑에까지. 근데 오늘 섀도우 안 쓰고 그냥 블러셔로만 해야겠다. 약간 요런 여리여리한 느낌을 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눈 밑에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요 같은 컬러로 아까 얘기했던 그 사슴코 만든다는 것처럼 이 끝에 부분도 약간 이렇게 붉게 칠해줄게요. 뭔가 운 것처럼. 운 듯한 그런 여리여리한 느낌. 운것 같지 않아, 나 지금? 이렇게 해주고, 요거. 릴리바이레드 러브빔 치크 4호 셀피빔. 요거는 같은 톤인데, 이제 컬러감만 조금 진해진 느낌이거든요. 이런 느낌. 이걸로 눈 쌍꺼풀 라인 쪽에 전체적으로 칠하고 음영을. 이런 얇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냥 이눈 꼬리를 연장시켜준다는 느낌만 줄 건데, 그거는 아까 사용했던 네이처 리퍼블릭 보테니컬 요거 아이브로우 모카 그레이. 여기서 맨 오른쪽 진한 브라운 컬러로 눈꼬리를 내려가지고 그려줄게요. 그림자를 준다는 느낌으로만 해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뭔가 이제 화장을 했다는 느낌이 확 강해져 버리면 이 울먹울먹거리는 효과도 화장으로 만들어낸 느낌 같아서 너무. 그리고 중간에 있는 컬러로 언더 점막을 이렇게 해주고, 뭔가 청초해 보여. 그리고 중간 컬러로 하이! 중간 컬러로 애교살 부분도 그려줄게요. 이게 진짜 만능이거든요? 이걸로 애교살도 그릴 수 있고, 그리고 브로우도 그릴 수 있고, 아이라이너도 그릴 수 있고, 섀도우도 할수 있고, 쉐딩도 할수 있고, 진짜 만능템인데, 이게 진짜 숨은 꿀템인데,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번 그려주고, 덜어낸 다음에 블렌딩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하면 애교살 완성.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바로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그리고 제가 이사 준비 때문에 화장품이 진짜 많아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정리를 다 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근데 아무래도 제가 화장품 선물 보내주시는 게, 브랜드에서 보내주시는 선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쓰고 싶어도 다못 쓰고 이제 테스트만 한 제품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떡하지 할까 하다가, 이건 너무 내 욕심인 것 같아서 그냥 다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나눔을 하려고 하거든요. 랜덤 박스식으로. 그래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톤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냥 한 박스에다가 이렇게 몰아놓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선착순으로 그냥 댓글을 달거나 아니면 뭐 추첨을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골라서 보내드리려고 해요. 괜찮지 않아요? 그리고 마스카라는 미샤 울트라 파워프루프 마스카라. 요거는 컬업 롱래쉬를 오늘 사용할 거예요. 청순해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마스카라를 한번 하고, 이런 스크류 브러쉬를 이용해가지고 약간 뭉친 것들을 좀 걷어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면 마스카라를 한듯안한듯 자연스럽게 할수 있어. 너무 떡진 느낌으로 하면은 연출한 것 같잖아. 여기 또 빨리 이거 해주고 저는 마늘이 병원 가야 돼요. 시간이 없어. 이렇게 마스카라를 해주고, 언더 마스카라는 따로 안 해줄 거예요. 언더 마스카라 안 해주고, 이제 섀도우를 바로 해줄 건데, 제가 엄청 예쁜 섀도우를 갖고 왔어요. 진짜 예쁜 섀도우. 이거는 화장품 정리를 하다가 제가 찾은 건데, 이게 홀리카 홀리카 펄리 플래쉬 찌 하이라이터거든요? 발굴을 했어. 수진이 언니가 화장품 정리를 도와주다가, 야, 이거 너무 예쁜데 왜안 써? 이랬는데 내가 딱 보고, 이거를 버리려고 하다가, 헉! 이러면서 확 낚아채가지고 써야겠다고 갖고 왔거든요? 진짜 딱 썼을 때 이렇게 좀 차라라라하게 좀내 애교살인 것처럼 정말 은은한 쉬머한 타입의 섀도우예요. 근데 제가 이런 거를 되게 오랜만에 봐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애교살에다가 칠해주고 이 양옆을 자연스럽게 해주면 눈이 엄청 커 보이죠? 너무 예쁘죠? 양파 숨소리가 나.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은 딱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이 언더 부분이 약간 허전한 거를 이제 블러셔로 채워줄 건데, 처음에 베이스 섀도우로 썼던 요 글로 컬러, 로지 무화과 요걸로 약간 넓게, 여기 부분에 넓게, 이렇게 넓게 칠해줍니다. 응? 양파. 예쁘겠어.
그리고 제가 조만간 이사 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이사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을 많이 못 했는데 따로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아예 한 번에 올리려고요. 그러니까 이사도 그렇고 그냥 뭐 이것저것 다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이제 뭐 쿠션 얘기도 그렇고 그래 가지고 그거는 이제 제가 한 번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을 만들어서. 여기 턱 부분에도 릴리 바이레드 러브빔 치크 셀피빔. 이걸로 이제 눈 완전 언더 부분. 이거 컬러 너무 예뻐, 근데. 약간 여기. 진짜 눈 밑에 부분. 여기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약간 요정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고, 영롱빔, 러브빔 글로우 영롱빔. 요거는 이제 손을 이용해서 코 부분에 이렇게. 그리고 밑에 부분에도 뭔가 아련해 보이고 사연 있어 보여. 그리고 턱 부분에도 뭔가 울어가지고 눈 부은 느낌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턱 부분이 좀 어색하니까 여기 부분에도 블러셔 남은 걸로 이렇게 해줄게요. 베이스 컬러는 요거 어뮤즈 크림 매트 로즈 마멀레이드 글로우하게 효과를 줄 거예요. 이걸로 이렇게 얘도 이렇게 경계를 없애주면서 너무 립 바르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틴트를 바르듯이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입술을 약간 저좀 길게 하고 싶거든요. 아까 애교살 그렸던 이 브러쉬를 이용해서 입술 여기 인중 부분 여기랑 그리고 이 밑에 여기랑 그리고 입 끝에 이 꼬리 부분 이렇게 올려줄게요. 이러면 뭔가 조금 더 몽환적인 느낌이 나지 않아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요거 어뮤즈 듀 틴트 복숭아. 이걸로 전체적으로 물 먹은 듯한 느낌을 줍니다. 너무 예뻐. 이제 이렇게 하고 머리를 이렇게 약간 앞머리 펌 효과를 막 주면서 이렇게 여기 또 이렇게 막 볶아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스타일링을 하고 오도록 할게요. 짜잔! 이렇게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앞머리를 약간 이렇게 파마한 것처럼 해봤어요. 근데 지금 머리 하는 동안에 립이 다 지워져가지고 립한 번만 더 발라줄게요. 이런 느낌. 이렇게 메이크업을 다 해줬고, 이제 저는 마늘이 병원을 여기다 마스크를 쓰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다. 안녕.